어느 고등학교 갔더니 이런 거를 현관에 현관에 이렇게 뭐 PC 이렇게 조그만 PC 있죠? 거기다 이렇게 했는데 참 멋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남들보다 시작.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애들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반 애들한테 그렇습니다. 얘들아, 니네가 태어날 때 경쟁률이 몇 대 몇 대 1인 줄 아냐? 몇 대 1인? 3억 대 1이에요. 전 3억에 그 얘기를 꼭 해줘요. 니네는 태어날 때 이미 3억 대 1을 경쟁 뚫고 태어나서 그러니까 우리 반의 경쟁 상대로 살면 안 돼요. 끔찍한 짓입니다. 우리 학교? 안 돼, 그것도.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봐야 되는 몇 천이야. 적어도 아시아. 적어도 전 세계를 너의 경쟁 상대로 생각했지. 우리 반은 어떤 대상이야? 경쟁 상대가 아니야. 어떤 대상이야? 도와줄 대상이야. 이렇게. 그렇게 말해도 스트레스 받죠. 사회가 얼마나 단순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비기는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학습자가 여기 애들은 청각학습자가 좀 많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청각학습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 게 시각학습, 신체학습자. 이런 애들, 우리를 괴롭히는 애들이 이제 신체학습자입니다. 그런 애들을 위해서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해주셔라. 그래서 그걸 어디다 적어. 얘네들은 선생님 그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하세요?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똘똘한 애들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진 여기 기술학원 다니는 애들은 아마 인근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솜씨가 더 뛰어날 거예요. 그거를 땡겨와 계속 끊임없이 땡겨와 기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수행이 나오고 이게 공룡 단어인데 애가 선생님 여기 영어 단어 하나 숨어 있어요. 영어 단어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뭐가 있냐 여기 E X T I N C T I O N Extinction 멸종이라는 단어를 여기 씁니다. 이게 수행 오전이었거든요. 5점짜리 수행을 미친 듯이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공룡 단어 할 때 칠판을 붙여놓으니까 그 해에 우리 제자 중에 익스팅션을 모르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왜? 들어오면 교실에 교과실에 들어오면 이 아이 아유 젠리를 찾은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활교육에 소중하게 몇 줄 적어주면 되잖아. 팩트만 쓰면 돼. 맥과 공룡 단원에서 단원의 주제어인 익스팅션, 바로 멸종, 바로 멸종을 숨은 그림 탓기로 표현하였음. 거기다 또 말을 한마디 팩트 더 붙여서, 그럼 한 석줄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알려줘, 본인에게. 애들마다 속성이 달라서, 그것이 공개되는 데도 싫어하는 애들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뭐, 그런 애들이 걸리지 않으면 그 아이한테도 알려주고 반톡에다 딱 올려주고, 이렇게 입력했어. 이게 뭘까. 그렇게 보면, 끝이 없죠. 어디까지가 수행인지 수업인지. 또 하나는, 이거는 홈메이커, 남녀평등단원에서 아빠가 육아휴식 들어갔어. 그죠? 표정이 쩔어. 힘들어가지고, 막, 요즘 저 같은 애가. 요즘 제가 자율 규칙을 해가지고, 파출부 대신, 우리 집이 파출부가 월 40만원 들었었는데, 제가 40만원어치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만. 근데, 요즘 또 어머니가, 얘가 빨래도 좀 넣어라. 요런 숙제를 하고 아이를 타느라고
이게 이 아이에게 쓰는 추천서예요. 얘는 영어관이 미대 가는데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합니다. 왜? 미술 선생님은 자기를 유심을 봐주지 않았거든. 그러나 송 선생은 자신을 유심을 봐줬기 때문에 송 선생님은 자기에게 추천서를 써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추천서 쓰기 간단합니다. 그냥 1월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렇게 수행평가를 했더니 이렇게 그림판에서 했어. 2학기 중간에 인터넷 중독 관련해서 이렇게 스케치라고 하나요? 이 누구지? 빌게이츠. 빌게이츠를 이렇게 스케치해서 냈음. 그리고 기말에 남녀평등 단원에서 가정 육아휴직을 하는 남자를 표현해서 단원의 핵심을 잘 요약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날로 먹는 추천서예요. 맨 끝에 한 줄만 썼어요.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의,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추천서 날로 쓰는 거예요.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아니면 그때 애들을 가두지 말고 기여하라. 너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수업과 학급에 기여하라. 그러면 선생님이 그것을 생활비로 빼. 적어주게. 생활비로 그 세트에 몇 글자까지 입력된다. 1800자 아니고. 500자 아니고. 1800자 아니고. 4번. 가장 1200자. 그리고 800만 누가 주셨어요? 1500바이트잖아요. 옛날에 1500자 있어. 근데 이거를 1500바이트였다가 너무 많다. 항의를 누군가가 한 거야. 난 그런 항의를 왜 할까 몰라. 총 내면 주지. 이건 이것만 해도 지금 800자는 될 텐데. 그냥 팩트만 쓰는 거야. 그리고 상위 15%만 쓰면 상위 15%는 공부하고 나머지는 공부 안 했다는 뜻이 되죠. 수행이라는 말은 수행했으면 잘했던 것들을 쓰면 되죠. 지금 1500 바이트니까 750자인데 저는 애들에게 더군다나 잘하는 애들이 자꾸 잘하고 특목고 가고 이런 애들 그런 아이들에게는 점수 없어도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해. 선생님 생활력 다 적어줘. 담임이 또 1500 바이트 갖고 있죠. 그거 교과서는 아니고 내가 해줄게.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 이렇게 붙여놓으면 에딘버러 수업할 때 저는 이걸 보고 가서 큰 맥주를 한잔 하고 싶어요. 다양한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요즘 마인크래프트 아시죠? 애들 미친 게임이 마인크래프트인데 요거는 옛날에 서든어택 유행 서든어택 엄청 할 때 그때 가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서든어택 게임으로